왔어? 아. 뭐래? 죽을 줄 지었으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데 아주 인간 불쌍하더라. 그래서 또 치고받았어? 아, 내가 깡패냐 치고받게? 정말로 좋게 얘기했어. 아줌마, 여기 우동 두 그릇만 주세요. 예. 아까 나한테 마신 거 괜찮아? 어찌나 아픈지 아깐 정말 별이다 보였어. 머리 좀 만져봐. 여기. 혼났지? 어. 미안하다. 아, 술술 때리려고 그랬는데 네가 또 실감나게 연기하라고 그래서. 입술도 터지고 입안이 얼얼한 게 꼭 남의 일 같아.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어? 어. 내일 만나면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말고. 어. 밤새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무조건 집으로 가자 그래. 그럼 그쪽에서 지금 애가 아프다느니 마누라 알면 기절한다느니 무슨 얘기 나올 거야. 그럴 때 나 사실 당신 잡으려고 두 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? 아침부터 밤중까지 쫓아다녔다. 응? 내가 거기 들어간 경비만 해도 이가 갈린다. 어, 왜? 야, 그 얘긴 좀 이따 하고 먹어. 어? 나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. 자, 아, 여기 어디 있어? 아줌마, 김밥 2인분만 싸주세요. 예. 아, 김밥은 왜? 집에 전화했더니 애들 배고파서 잠이 안 온대. 자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. 너 오늘 회사 몇 시에 끝나냐? 토요일에 일찍 끝나요. 왜요? 너 인천 사는 은미 알지? 왜 옛날에 옷가게하고 아버지 이북서 피난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오셨다는 고향 친구 딸. 그럼 알지 몰라요 내가? 나 고등학교 때 그 언니하고 인천 송도도 놀러가고 그랬는데. 어제 갑자기 전화 왔었는데 글쎄 너 시집 안 갔으면 좋은 자리 있으니까 손 한번 보라는 거야. 뭐 하는 사람인데? 나이는 29이고 대학 나와서 인천 세관에 다닌대. 집안도 좋고 남자도 아주 잘생겼다더라. 손 한번 볼래? 오늘? 어, 오늘도 좋고 전화 연락만 하면 금방 나온대. 나 지방 사람은 싫은데. 인천이 무슨 지방이냐? 서울이나 마찬가지지. 그래서 나보고 인천으로 내려오라는 거야? 네가 가기 싫으면 그쪽 보고 서울에서 보자고 그래도 되고. 어떡할래? 내 생각엔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. 아직 마음도 정리 안 됐고 당분간 이대로 있을래. 얘, 나 밥 차려야 되니까 너 나가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. 알았어요. 영선아, 빨리 와라. 예. 영선아, 이리 줘. 어? 아. 내가 갖다 버리고 올 테니까 어디 들어가서 학교 갈 텐데. 오늘은 제가 버리고 올게요. 저, 왜 그냥 들어가 있어. 미안해, 아저씨. 또 와주시오. 오빠, 미안해. 이리 주세요. 제가 갖다 버리고 올게요. 비켜요, 절로. 쓰레기 버렸냐? 예. 얼른 들어와서 밥 먹어라. 회사 늦겠다. 엄마, 은미 언니한테 지금 전화 좀 해줘. 뭐라고? 나 선 보고 시집 가야겠어. 앞집 저 촌놈 꼴 보기 싫어서라도 빨리 가야겠어.
너 밥할 때 손 씻고 했어? 아, 쌀 씻으면 저절로 씻어지는데 뭘 또 따로 씻냐? 먹고 싶으면 간줘. 하여튼 지저분한 놈이오. 그래도 너보단 깨끗해. 나 사우나 매일 해.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사우나를 매일 하고 다녀? 사무실에 가면 후배들 공짜로 시켜줘 매일. 그래서 뭐 어젯밤에 한 건 잡았어? 아. 너 그런데 나한테 왜 입구만 시켜 임마? 밥만 뜸들이는 거 아니야. 모든 일은 날로 먹으면 안 돼. 다 뜸들이는 과정이 있는 거야. 도대체 그 동업한다는 여자한테 누구요? 있어. 나보다 더 불쌍한 인간. 너 그러고 다니다 교도도 들어가서 응? 괜히 나한테 면회를 안 와서 섭섭하다는 둥. 또 뭐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둥. 뭐 헛소리하지 말어 너. 야, 교도소를 왜 들어가냐? 진짜 전문가는 그런데 안 들어가는 거야. 네가 보기엔 내가 불쌍해 보이겠지만 내 쪽에서 보면 네가 더 불쌍해요 나는. 야야야야 속아 웃어 이놈아 속아. 3천만 원만 투자해. 내가 두 달 안으로 1억 만들어 줄게. 돈 썩었냐 내가? 너 이렇게 해서 장가 못 간다. 너 장가 갈래면은 나한테 투자해. 내 돈이나 갚아 임마. 오늘 안으로 100만 원 갖다 줄게. 너 돈이 어디서 나서? 생긴 데가 있어 다. 야, 어떠냐? 김치찌개 괜찮지? 어? 올라. 됐어. 만났어? 어. 돈은 받았어? 다음부터 사진을 찍어두든가 해야지. 아무리 알아듣게 겁을 줘도 이 자식이 200 이상은 못 내놓겠대. 아, 증거가 있어야 더 달라고 그러지. 아, 왜 그런 눈으로 봐? 너 지금 도사님 앞에서 요리 흔드니? 뭐가? 내가 조금 전에 그 친구한테 전화 안 해본 줄 알아? 그 사람한테 받은 돈 다 내놔. 미안하다, 야. 아무리 그렇지 그렇지. 전화로 확인까지 하면 어떡하냐?
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너하고 동업 안 해. 알았어? 알겠습니다, 누님. 앞으로 내가 누님으로 모시겠습니다. 까불지 마. 농담 아니야. 또 일 생기면 연락할게. 아, 거기는 전화번호가 몇 번이야? 알 거 없어. 이것 좀 보시오. 예, 뭐야 이게? 미국에서 명선애비가 보낸 편지예요. 명선애비한테서? 아니 도장 찾다가 명선이 서랍에서 나온 건데 명선애비가 명선이 되니는 학교를 보낸 편지예요. 아니 그러니까 그 지애비하고는 그 쭉 그동안 편지를 그 주고받고 있었구만. 어떡하지 이 일을? 예, 내 애미는 알아. 알았으면 가만히 있겠어요, 그 성질에. 남편과는 언제 이혼하셨습니까? 3년 6개월 됐어요. 이혼 사유가 뭡니까?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어요. 웬만하면 저도 참고 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. 결혼하던 날부터 여자 관계로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딸에만 아니었으면 자살이라도 했을 거예요. 옥시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선택하다니 이해가 안 가는군요. 저도 그 점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. 그럼 그분은 재혼했겠네요. 네, 재혼해서 미국 가서 살아요. 선생님은요? 아내가 10년 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. 어머, 저런. 예술 한답시고 속 많이 썩혔죠. 그렇지만 선생님은 바람을 안 피웠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짓은 원래 안 합니다, 저. 비록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사모님은 생전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. 어, 전화했어? 인천도 별로 안 멀구나, 버스 도착하게. 뭐래, 전화하니까? 아이, 글쎄, 석철이 쪽은 마음에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아이, 집안에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. 왜? 아이, 호르몬 있고 대학 안 나온 게 걸리나 봐. 네가 고등학교 나왔다 그랬니? 그럼 내가 고등학교 나왔지 대학 나왔어? 아니 난 그 집안에다가는 대학 나왔다 그랬거든. 아 언니는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해? 사람 자존심 상하게. 아 전 안 돼서 어떡하지? 난 꼭 될 줄 알았는데. 괜찮아. 난 호르몬이 따지고 그런 남자는 거주줘도 싫어. 넌 그럼 그런 거 안 따지니? 따져 나도. 술 잡수러 들어오셨어요? 네. 그럼 지가 나갈 테니까 여기서 두지 뭐.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. 서로 모르는 척 하면 되니까요. 앉아요. 아줌마. 여기 소주 한 병하고요. 저 안주는 이거 주세요. 이거 지가 먹던 거라고 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? 소주 한 병만 주세요. 네.
또 어디 가서 여자한테 걷어 채우신 모양이죠? 아니요.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. 여기 있습니다. 예. 네. 고맙습니다. 제가 한 잔 따라 드려요? 주시면 좋죠. 자주 오세요, 이런데? 아니요. 가끔 살다 보면 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다 떨어진 인생이 있어서 술이란 등불과도 같은 것이다. 다 떨어졌어요, 나는. 아니에요. 정말로 다 떨어진 인생은 저요. 영수 씨같이 앞날이 구만리 같은 아가씨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. 어쨌든 전 아저씨 같은 사람은 싫어요. 좋은 사람이 좋아요. 그럼 말 타세요. 아니, 댁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 가세요? 나는요, 술 먹으면 가는 데가 있어요. 아니, 어디를 가요? 나는 술 먹으면 노래를 한 곡조 때려야 속이 풀려요. 그럼 저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? 노래할 줄 알아요? 예. 좋아요. 그럼 오늘 한 번만 특별 케이스로 봐주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, 정말. 아닙니다. 꼭 비둘기 집처럼 아늑해 보입니다. 이제 가보세요. 전 이만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. 들어가십시오. 가셔야지 제가 대문을 잠그죠. 혜민이야. 어머, 아버지. 당신 누구야? 아니, 저. 어머, 아니, 아버지.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응? 저 미술 선생님이세요. 그리고 이쪽은 우리 아버님이시고요. 처음 뵙겠습니다. 김인철이라고 합니다. 새끼 미술 선생님도 뭐고 다 좋은데 왜 이게 밤늦게 얘기 못하러 여기 찾아왔어? 요즘 하도 깡패들이 많아가지고 혼자 오기가 무서워서 저 집에 좀 잠깐 바래다 달라고 제가 부탁했던 거예요. 얼른 가보자.
그럼 또 뵙겠습니다. 아버지, 아니 데려다 준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렇게 무안을 주시면 어떡해요? 내 마음이다 왜? 응? 응. 아버지 심통은 알아주셔야 돼. 여자 심통 이거 뭐고? 예, 편지나 읽어봐. 이게 무슨 편지예요? 명선 애비한테서 온 거야. 명선 애비요? 야, 깨우지 마라. 깨우면 애미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. 내가 정말 못 살아. 애비 안 보고 싶은 딸 있냐? 걔 철륜이란 다 그런 거야, 애잖아. 뭐 이런 애가 다 있을까? 오래간만입니다. 야, 야, 아니 넌 오래간만이라는데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니? 이거 뭔나? 아유, 얘가 뭘 믿고 이렇게 콧대가 높을까? 괜찮아요? 봐봐요. 아, 어, 저를 가만 시키지 말고. 이거 아주 곤란하게 됐는데. 신어보세요. 벗어보세요, 다시. 이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신어야 되는 부분이거든. 발에 너무 커요, 구두가. 그러니까 말이야, 걔 이쁘더라. 영숙 씨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뻐. 어떤 놈이야, 그 놈이? 내가 보기엔 너도 우리 수준밖에 안 돼. 말 다 했어? 난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말 잘해. 아버지 가까이서 이렇게 천냥만 주세요. 야 얘는 야, 어디서 데려왔어? 유괴범으로 경찰이 찔러버린다고 보람 엄마가 그쪽으로 승경하고 같이 올라갔으니까 조심하세요. 나도 복수하고 싶어.